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기 좋은 국토 그리고 편리한 교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특수기관인 해양경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두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함께 가볼까요? 국토해양부는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국토자원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의 건물과 토지가 되는 아파트와 주택뿐 아니라 교통시설인 비행기, 철도, 자동차 도로와 바다와 관련한 모든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땅, 하늘, 바다를 위해 노력하는 국토해양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국토해양부는 1948년 교통부로 시작되어 건설부, 건설교통부를 거쳐 2008년 해양수산부를 모두 합해 국토해양부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국토해양부에서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해양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소개할까 해요. 국토해양부 안 여러가지 소속기관 중 하나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바다와 저수지, 하천, 밴드에서 배가 사고가 나면 사고의 원인을 알아내는 일을 하고요. 국립해양수산원은 종합적인 해양조사를 하여 국가해양기본도를 제작하고 바닷속 자원을 발견하며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적의 공격을 막는 일을 해요. 또한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에서는 국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두 나라 또는 여러 나라 사이에 협의를 하고 고기의 종류별로 어획량을 결정하는 어업협정과 불법 어업을 감시하는 업무를 한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해양 관련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바닷속 깊이 존재하는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해양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활용해요. 남극과 북극 해양자원을 개발하는 일도 해요. 또한 우리나라 해양에 넓게 퍼져있는 해양에너지를 경제적으로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힘쓰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해양 생태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땅, 독도가 지금처럼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 국토해양부 특수행정기관인 해양경찰에 대해 알아볼까요? 해양경찰은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는 수호청사로 바다와 관련된 경비와 외국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들어오는 배를 단속하는 등 국가의 해양 안전을 지켜내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민원실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해양에 대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해양 사건, 사고에 대한 민원 업무 등을 볼 수 있어요. 해양경찰은 위험에 처한 배와 사람을 도와주고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단속 등 국민이 안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안전한 해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렇게 접수된 민원은 청구소에 등록이 되며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네, 저희 민원실에서는요,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고소, 고발 등 수사민원, 수상레저 면허 등 각종 민원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안전한 바다관광,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불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요. 물 위에서 즐기는 스포츠는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즐기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위험한 사람들을 위해 수상레저 자격증을 가진 해양경찰들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동력 수상레저 면허증하고요. 요트 면허증을 우선 시험 집행도 하고 면허 발급도 하고 있고요. 또 면허증은 7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갱신 업무를 맡으면서 뭐 사전에 미리 안내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시험에 관련된 민원 전화도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가 아닌 하늘에서 근무하는 해양경찰 항공대를 알아볼게요. 이들은 헬기를 타고 외국에서 들어온 배가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독도 주변에 일본 3조선 및 불법 배가 들어왔는지 확인하며 국가 중요시설 및 해양오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하는 역할도 충실히 해내고 있어요.
해상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 사고에서 인명구조라든가 불법으로 조업하는 어선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중순찰로 임무를 수행하고요. 해상에서 일어나는 거에서는 배로서 이동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항공기로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사건 사고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항공대는 헬기로 바다에서 위험한 일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바다 위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막고 사람과 재산을 구조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또한 선박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조사 및 실험 업무도 하고 있답니다. 이처럼 바다 위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해양경찰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임무를 하고 있다는 해양경찰특공대를 만나볼게요. 해양경찰특공대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테러 진압 및 예방활동과 폭탄을 없애는 일을 하는데요. 임무를 위해 레펠로 내려가고 물에 들어가고 각종 위험한 상황에 대비한 사격, 무술 등의 훈련을 받고 있어요. 또한 특공대에 소속된 개인, 공용허기와 폭발물 처리 장비 등을 갖춘 전술팀과 폭발물 처리팀은 평소에 강한 훈련을 통해 감각을 익히며 테러에 대처하는 힘을 키우고 있어요. 이처럼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큰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온몸을 던지는 해양경찰특공대는 오늘도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테러 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고 있어요. 해양오염 사고가 일어날 경우를 위해 훈련하는 것이 바로 민간군 합동훈련인데요. 이 훈련은 만약에 사건을 준비하는 좋은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오염 사고가 일어날 경우 실제처럼 사건을 익힐 수 있어요. 또한 훈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고 오염사고를 해결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이에요. 몇 년 전 서해안 전체가 기름 독성에 의해 오염되어 어류, 어패류, 산호 등이 모두 죽은 사건, 친구들도 기억나죠? 그 당시에도 해양경찰이 바다에 떠있는 기름을 없애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렸는데요. 그때처럼 오염이 발생했을 때를 생각하며 좀 더 빨리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다 위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될 경우 뛰어난 장비로 빠른 시간 안에 오염물질을 없애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오염물질로 인해 병들어가는 바다, 푸른 바다가 검은 바다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해요. 해양경비정이 하는 일은 해상경비,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것을 보호하고 비의 위에서 바다를 지켜주고 해양오염 감시까지 다양해요. 예를 들어 밀매업자가 나타나면 감시하고 수상한 배를 찾으면 화물을 검사하는 일인데요. 그뿐 아니라 최초로 원격으로 시스템까지 갖추고 바다일을 지키는 든든한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해양경찰 경비정에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왔어요. 덕분에 평소 접할 수 없었던 해양경찰 경비정도 체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 되었는데요. 경비정 견학은 각 학교나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올 수 있으며 생생한 경비정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아요. 또한 바다 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해양경찰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해양경찰 경비정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저희 해양경찰 경비함정에서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떠다니는 경찰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바다에서 나쁜 사람들을 단속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선박이 우리나라 바다를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바다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다를 깨끗이 한다든지 하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에 막 들어온 경찰은 선배로부터 배 시스템에 대해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어요. 이처럼 해양경찰은 바다 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해양경찰은 일반 육상 생활과는 다르니까 해상
해양경찰을 생각하면서 바다를 사랑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또 평소에 틈틈이 체력 관리를 하면 누구나 해양경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토해양부 그리고 해양경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해양경찰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뉴스에 해양경찰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나오면 조금 더 관심 가지길 바랄게요.